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하.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메일 확인을 잘안 하는 편인데, 얼마 전에 이메일을 확인을 했는데, 이런 이메일이 왔었어요. 어떤 메일이었냐면요. 안녕하세요, 까꿍이님. 건국대학교 유기동물봉사 동아리 쿠니멀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플라워라는 후드티를 만들고 와이즈 펀딩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제가 처음만 읽고, 아, 광고 또는 협찬 연락이겠구나. 협찬을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걸 귀찮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 그냥 광고겠거니 하고, 그 다음 얘기를 읽어봤는데, 배송비, 원재료비를 제외한 판매 수익금은 유기동물보호소인 김포 아진의 마을 유기동물보호소의 이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진의 마을의 재정이 코로나로 때문에 더 어려워져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라 펀딩을 위한 모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분들의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좀 많이 힘든 유기견 보호소를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도 이제 참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와이즈 펀딩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펀딩으로 모금을 받아서 그거를 김포 아진의 마을이라는 보호소를 도와준다고 해요. 네, 여러분께 상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후드티예요. 되게 깔끔하죠?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마크가 있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플라워라고 써있는 이런 후드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드티에 대한 설명을 또 이메일로 받았어요. F로어라는 이 뜻이 어떤 이들에겐 F등급이라 여겨져 버림받는 유기동물보다 더 낮은 곳에서 통한 곳이 없는 무민에도 홀로 그들. 아, 잠깐만, 왜 이래? 아니야, 이러면 주작한다고 욕먹는다. 이러면 주작한다고 욕먹어. 이거 뜻이 이제 F등급을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동물들이 버림을 받고, 근데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그 아진의 마을 소장님을 의미한다고 해요. 아, 제가 저희 백설이가 유기견이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아, 나이를 먹을수록 좀 약간 감정이 북받쳐 오르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바쳐서 유기동물의 삶을 꽃을 피워주는 소장님이야말로 꽃이다. 이런 느낌으로 만든 후드티라고 합니다. 소장님께서 안락사가 없는 그런 유기견 보호소를 만들고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셔가지고, 이제 좀그 보호소를 이전을 해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쿠니몰 분들이 도와주시려고 이제 펀딩을 진행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후드티도 굉장히 심플하고 이뻐요. 되게 따뜻한 후드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기동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캠페인에도 많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모금을 하는 펀딩 그 사이트는 제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도 많으시고 하신 분들도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씨, 뭐야 이거.
빠바 빠바 해야지 하여튼.